안녕하세요. 가이드 박진우 팝과장입니다. 예전에 유럽 사람들은 조각이나 그림을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기보다 은유적으로 돌려 이야기하는 방식이 더 격식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한 추모비를 통해 그가 말하고 있는 내면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추모비의 주인공은 잔 야코포 메디치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디치 가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인이었고 황제 까를 5세의 군대 지휘관으로 전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이 많이 올라갔을 때 피렌체 메디치 가문에서 먼저 그를 친척이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메데기노, 작은 메디치란 이름으로 불렸고 후에 메디치란 이름을 쓰게 됐다 전해집니다. 그의 가문은 그의 명성을 따라 같이 성장했습니다. 후에 그의 한 살 어린 동생은 교황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데 그가 피우스 4세, 한국명으론 비오 4세의 교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 야코포가 돌연 사망하게 됩니다. 큰 슬픔에 빠졌던 동생은 형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담은 추모비를 밀라노 두오모 안에 세우게 됩니다. 이 추모비를 보시면 먼저 형의 모습을 정중앙에 둡니다. 복장을 통해 그의 생전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망토로 다리를 살짝 가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다리를 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플렉스를 살짝 가려주는 센스를 발휘하죠. 그리고 양 옆에 두 청동상으로 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라포르자, 힘을 뜻하는데 힘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라코스탄자, 안정, 즉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가 힘을 가졌으나 늘 고민했고 그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적을 완벽하게 제압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준 지휘관이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두 개의 부조가 걸려 있죠. 한쪽엔 지옥의 신 하데스가 딸을 납치해 가서 딸을 잃어버린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가 있고 다른 한쪽엔 아폴로에게 잡히는 게 죽기보다 싫어 월계수나무로 변해버린 딸을 잃어버린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강의 신 페네이오스가 있습니다. 이 부조를 통해 두 신이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것처럼 자신이 형을 잃어버린 슬픔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또 하나의 사실은 그 시대 가장 잘 나가던 조각가의 작품이란 것입니다. 교황님은 자신의 형을 위해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에게 이 작품을 부탁했고 미켈란젤로의 디자인을 그의 제자였던 레오넬 레오니가 만들어 완성시킵니다. 자, 어떠신가요? 모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조각이지만 알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밀라노에 오신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자,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루테 아프레스토.